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용택입니다. 간밤에 미국 3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원 CPI가 컨센보다 소폭 좀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좀 경계감들은 같이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또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마이너스 1.65% 정도까지 하락했던 지수가 막판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마판에 좀 굉장히 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CPI를 좀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리세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BC 사태 그 부분 이후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물론 시장의 전망치는 좀 마일드한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분명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하락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경계감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채널 추가해 두시면은 제가 장전에 브리핑 자료들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지대하게 보내주고 있는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들 좀 짚어 드릴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매크로 지표인 환율과 좀 유가들 좀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같이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부분이랑 같이 좀 연동해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빠르게 또 슈팅도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채널들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가지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푸시와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수학주 시즌2의 34번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전에 설명드렸던 거래량과 매우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매집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매집봉의 조건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매집봉과 이 시가의 관계를 통해서 좀 싸게 그리고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집봉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도 잘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 분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적을 통해서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그리고 언제든지 빠르게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자리에 선점할 수 있는 매수에 대한 기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이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부분에 대한 매우 중요한 툴이니까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열심히 게을리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채널에 그동안 했던 강의들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거래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매집봉이고요. 이런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래량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렸던 건 거래량이 높아진다는 건 반대로 똑같이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실리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매집봉 조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매집봉이라는 건 전일 대비해서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정도 증가가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되고요. 사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역망치형 캔들, 이날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 양봉 캔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에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주가가 내려와서 마감이 됐는데요. 요거에 대한 시세를 한번 차익 실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알파로 설명드리자면 실적이 좋은 기업에 한해서는요. 이런 기업들은 오늘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시가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해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만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 매집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 증가가 돼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지지선 부근에서 나와줘야지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캔들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거래량과 매집봉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 실적이 좋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따 제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은 꼭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이러한 캔들을 보이는 부분부터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 한다면 앞으로 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첫 번째에서 사례 기업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뭐 그동안 강의 드렸던 이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우선은 첫 번째로 거래량이 터졌던 이 시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작고요.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건에 부합되는 기준에 명확히 좀 맞았고요. 근데 이렇게 선을 한번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이후로 주가가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보면 매집봉이 나왔죠. 매집봉이라는 건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몸통의 크기가 작고 바닥권에서 나와야지 신뢰가 높다는 거. 그 세 가지 조건에도 정확히 부합되는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3거래일 만에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밑으로 깨지지 않고요. 바닥을 또 만들었어요. 바닥을 만들고 나서는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닥을 만드는데 주가가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시세가 났다가 조정받고 시세가 났다가 조정받고 전반적으로는 상승 기조에 있는 기업이고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첫 번째 보였던 이 매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인 거죠. 지난주랑 지난주에 제가 다뤘던 보조지표가 하나 있었죠. 파라볼릭인데 추세와 가속도를 의미하는 지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강세 국면 나오고 양봉 나오면서 시세 분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매집봉, 그렇죠? 역망치형 캔들 매집봉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4거래 정도만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확인 가능하실 텐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실적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힘도 결국에 실적에 나오는 건데요. 20년과 21년에 이 회사의 실적은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계속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텐데요. 22년 실적 어떻게 됐나요? 20년과 21년 비교해서 실적, 외형성장, 매출액은 했고요. 수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부분들 그리고 그 실적이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시세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투자하는 툴이 되겠고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은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강하다. 그러니까 하방 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훨씬 많은 기업들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에 투자하는 게 결국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 이걸 하나의 전제 조건을 놓으시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중요한 자리들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시세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한테도 많이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요? 전문가님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거 제가 아까 여기 뭐라고 얘기 드렸죠?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시장에서도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세는 우상향하면서 이 상승선을 좀 그어보면은 이 선을 닿을 때마다 주가가 세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실적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같이 결합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올 연말, 올 초와 작년 연말에는 리오프닝주들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최근엔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번 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부터 뭔가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는 되는 시점이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은 이 당시보다 조금 이 당시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좀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한번 그어보면 대체적으로 이 선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장대 캔들에 대해서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 거래량에 실렸던 캔들의 시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3거래일 만에 또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빨간색 화면이 된다는 건 파라볼릭에서 강세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 조건에서도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강의드렸던 부분이 정확하게 부합되기도 했고요. 만약에 바닥을 잡기 위한 타이밍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시가를 지지받는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들이 충분히 모아가기에 좋았던 자리인 거죠. 제가 얘기 드렸던 하반경 시선이 튼튼하다라는 거는 이 밑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괜찮고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세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 페이크가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만큼도 주가는 회복된 상태고요. 중요한 마디가를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에 들어간 모니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카지노가 사람이 좀 붐비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카지노 모니터에 대한 공급, 발주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텍이라는 기업과 토비스라는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시즌 때 당연히 실적 안 좋았죠. 2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22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없었던 매출액을 걷어냈고요. 수익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코텍이라는 기업은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실적의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 하반기의 분위기가 올해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바닥을 잡고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되고 그 기조가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땐 그런 기업들은 상반기까지 충분히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주제처럼 결국에는 이 매집봉의 그 시가를 지지받는 자리들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드렸던 강의들이 다 접목시켜서 좀 돌아가고 있는 구조죠.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처럼요. 보신다면 이런 자리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관찰해 보기에는 충분히 좀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좀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도드라지게 보였던 기업인 것 같아요. 우선은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올 연초에 한번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리고 한 2월 말 정도에 또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말 정도에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었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12,240원인데요. 지금 주가는 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던 선을 시가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요. 두 번째 또 거래량이 터졌던 이때에 대한 시가의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OLED 쪽 관련된 테마가 붙으면서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의 실적이 좀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해인 21년에는 실적이 크게 큰 폭으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외형 성장 매출액을 했고요. 물론 수익성은 살짝 아쉽긴 했지만 4분기의 어떤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안 나온 거지 올해에 대한 실적 성장폭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22년 실적이 쉬었기 때문에 23년 실적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시켜서 단기간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기대 수익률이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 트레이드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사서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구간에 사도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트레이딩에 자신 없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잘 사고 싶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가는 기업들은 분명 많습니다. 그러려면 기술적 분석이란 툴을 통해서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좀 강의도 같이 좀 접목시켜 보면 강세 국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렸고 역망치형 캔들에 매집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만에 시세가 크게 분출됐고요. 그 지난번에 시세를 좀 보시게 되면 강세 국면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펜토론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 윤성 FNC 작년 실적 좋았고요.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테크가 가지고 있는 탑 머티리얼 기업도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는 흘러내리다가 최초의 상장일 당시의 가격을 뚫고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상장이 1년 이내에 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이 실적이 돌아서고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매집봉 자리들 지키면서 시가들을 지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오늘 강의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오늘 가져오는 자료의 어떤 기업들은 대부분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에 드는 기업들인데요.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한번 매집봉을 세웠죠. 거래량 세우면서 선을 한번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이 밑으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제가 테두리는 치지 않았는데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바닥을 찍으면서 주가는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 평상 닿으면서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더구전자와 이제 와이스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좀 사례로 좀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2차전지 쪽 테마와 엮이면서 주가도 많이 올리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매집봉 자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봉을 세우고 시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끈질기게 좀 물고들어지면서 큰 수익을 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에 사서 약세 구면 나오면 팔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지지받으면 또 시세 나오면 또 수익 실현하시고, 그렇죠? 또 횡보하면은 단기평선 닿을 때 사서 또 수익 실현하고, 이 기업은 사실 한 세네 번 정도의 수익의 기회를 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힌트도 많이 줬던 기업입니다. 더구전자는 사실 21년까지 실적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2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21년 대비해서 4배에 가까운 실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매출액도 그동안 없었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들이 주가가 강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간 거고요. 결국 이런 계속적인 추세에 대한 분위기는 실적 속에 힌트가 있다라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트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시게 된다면 그 기업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고요.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밀렸다가 지금은 거래 정지 전 가격 위로 올라서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 그렇죠?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의 구성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더구전자와 와이트 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얘기 드리지만 달리는 말에 타시기보다는 차라리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이런 단기간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자리들, 그렇죠? 매집봉을 세우는 자리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구전자는 22년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이 되면서 빠르게 좀 주가가 올라간 흐름을 보였다는 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라는 기업인데요. 1월 달에 보시면 딱 제가 얘기 드렸던 파라볼릭 보조 지표와 매집봉에 정확히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는 삼성 SDI 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는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죠. 그렇죠. 거래량이.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으로 시가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었지만 큰 폭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매집봉 자리에서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거래량이라는 건 그 거래량의 시가를 통해서 좋은 자리 살 수 있는 기회도 되겠고요. 이 첫 번째 시세 파동을 놓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바닥을 다지면서 더 큰 시세를 연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될 텐데요. 필옵틱스는 사실 이제 OLED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2차전지 섹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거죠.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의 실적은 적자였고요. 그리고 20년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1년에 다시 한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실적은 그동안에 없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준 부분이 된 거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시세도 강하게 좀 분출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은 중요한 자리들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패턴 중에 하나인 이중바닥 패턴을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이 그 이전 바닥보다 높게 형성되면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아시는 게 주식 투자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패턴, 내가 좋아하는 캔들, 확실한 거래량, 그리고 실적, 이 네 가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만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힌트를 찾아서 빠르게 좀 수익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기간 조정을 좀 소화해 놓고 시세가 분출된다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키워드 설명드리면서 순환매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이 과정에서는 관심 있게 보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낮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됐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 매집봉의 시가를 이틀하면서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꼭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이고요. 동사 좀 보시게 된다면 바로 연초에 그렇죠? 여기서도 매집봉 한번 세웠죠. 거래량이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밑꼬리와 제 단기평선에 대해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종가가 단기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는 어떻게 올라갔나요? 10% 정도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경 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가다리들을 잘 공략한다고 한다면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22년 영업이익은 121억 원을 거둬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실적이었죠.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사실 절대적인 실적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뜻이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실적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적이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 그동안 좀 설명드렸던 회복 그 실적에 대한 성장 부분을 얘기 들어보자면 22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성장했고요. 뭐 이전 기업을 좀 돌아가서도 한번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고요. 필옵틱스는요. 더구전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년 영업이익은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템툴은 어떻게 되나요? 20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우선 외형 성장이라든지 제로테마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갔고요. 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연속 적자였다가 흑자 바뀌면서 주가가 연초에 강하게 분출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라온피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시켜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좋은 타이밍에 사서 편하게 시간에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재밌게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좀 종목주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채널에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보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된 문자가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하시고 나면 제가 푸시와 알림을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널 특성상 실시간을 좀 소통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약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더 액티브하게 저랑 같이 시장 대응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집봉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리뷰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집봉 조건 세 가지 다시 한번 좀 브리핑 드려보면 첫 번째 조건은 이제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00% 정도 높아진 조건이 해당돼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신뢰도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통의 크기가 큰 장대 음봉 양봉보다는 몸통이 작은 뭐 영망치형 캔들의 구조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세가 분출됐다가 내려올 경우에는 영망치형 캔들의 모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보면 세력의 또 포집, 매집의 장소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시가 자리들이 매우 중요한 하반경 시선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바로 이 윗골이 잡아먹어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매우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 잡아먹어서 올라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들의 크기는 작을수록 그리고 지지선 부근에 나올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들을 두 가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사례 기업들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 기업들 토론 드렸는데요. 비즈니스온까지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칩셋미디어 오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쪽, 그렇죠? 칩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렇죠 이런 IP 설계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설계된 반도체 칩을 도면대로 만드는 회사들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TSMC라든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세계적으로 1, 2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만들어진 제품을 테스팅하고 패키징하는 회사들이 이제 오스타트 기업이라고 하거죠. 그래서 이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은 이 제일 앞단에 해당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고요. 오늘 이제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오늘 시세가 좀 났던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도 보시면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번 이 기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당시 한번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이때도 거래량 실리면서 이 시가가 중요한 또 바닥의 힌트를 줬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힘을 좀 연출했고요. 결국 주식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조정받는 이런 과정들도 하나의 주식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조정 자리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샀다가 팔았다가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샀다가 팔았다가. 근데 결국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전 상승 시세보다는 더 큰 시세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은 큰죠. 근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20년에 바닥을 찍었고요. 영업이익은 2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1년에 영업이익은 52억을 거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성장을 했고요. 22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1년 대비해서는 50% 가까운 실적 성장을 한 거죠. 평균적으로 이 두 해 동안 동사는 75%씩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처음 시작됐던 부분들은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실렸던 시가를 지지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건 두 번째 바닥이 된다. 그리고 이번 바닥이 지난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이 많은 실적 성장주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적은 20년까지 어떤 역성장을 마무리하고 계속적으로 20년을 원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또 강의 들었던 부분들 복기를 해보자면 바로 강세 국면이 시작됐죠.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그렇죠? 계속 한 몇 거래 동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칩 설계 쪽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보는 기업 중에 하나는 가온칩스라든지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AD칩스 이런 기업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집봉의 시가를 지지받는 자리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바로 여기 자리가 정확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바닥을 다지면서 양봉 나왔고 빠르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다음 또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칩스라는 기업이고 똑같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라볼릭도 강세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양봉 캔들 나오면서 주가는 오후 거래일 만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 너무 잘 아는 뭐 가온칩스나 네온칩스, 넥스트칩 이런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올라갈 때 동사 같은 건 아직 안 갔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으셨다고 한다면 빠르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됐다가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강세 국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세 실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규모 좀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22년에 실적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물론 이와 관련된 어떤 재료 테마들,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는 오르긴 했지만 분명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시세를 분출할 만한 자격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시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실적이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만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떤 제로 테마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쭉 올라가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들을 못 지키고 내려갑니다.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혹여나 어떤 제로 테마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한다고 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받쳐주고 성장하고 탄탄한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의 규모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AD 칩스 작년 한 해의 영업이익이 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건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환골 탈퇴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라는 기업이고요.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 보시면 21년에 적자 폭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확대시켰죠. 적자 확대로서 좋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영업이익을 보면 똑같이 적자 지속입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죠.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적자를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적자를 축소시켰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그 4년 동안 사상 최대 매출액을 거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 매출이라는 외형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어떤 투자 비용을 마치고 이익 회수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세가 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거래량이 조금 실렸죠. 그러면서도 약간 시세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대 양봉의 어떤 종가 부근을 지켜내면서 4거래일 만에 좀 시세가 나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재차 또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동사가
올해 작년 실적이 이제 적자 축소를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못 만들었을 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을 보면서 흑자 전환된다고 한다면 동사는 다른 어떤 경쟁사 대비해서도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얘기 드리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바닥 패턴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테두리를 쳐놨는데 이 선을 그어보면 바로 이전 바닥 밑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계단식으로 빠르게 좀 올라갔죠. 일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1 플러스 1 급등 패턴에도 정확히 부합되는 거고요. 물론 그 1 플러스 1 패턴이 3거래일 만에 나온 게 아니라 한 7거래일 만에 나와서 시세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매출액의 외형 성장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적자 축소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좀 반도체 주들이 그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연출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이 좀 좋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억눌렸던 주가들이 업황에 대한 좀 센티멘탈이 좀 개선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이 기업도 반도체 공정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패키징을 하는 오사트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두산테스나라든지 에페스, LB세미콘, 뭐 SF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두산테스나라는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갤럭시 23에 들어가는 카메라 화소가 굉장히 고화소가 들어간 거죠. 근데 고화소의 카메라를 테스트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품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선. 그래서 이 오사트 기업들은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매출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페스, 두산테스나 똑같이 오사트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매집봉과 시가에 대한 부분들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올 연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 캔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올랐고요. 그 다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때 거래량이 실렸던 캔들의 시가의 선을 한번 그어보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고요.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매집봉과 시가를 통해서 첫 번째 시세를 놓쳤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시세에서는 오히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 이 회사의 실적은 300억이었고요. 그리고 21년에 영업이익은 540억으로 꽤나 많이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0% 정도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인 거죠. 제가 EPS 성장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독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좀 전형적으로 부각되는 기업이고요. 23년 실적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보자면 결국에는 플래그십 모델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A시리즈에도 굉장히 고화소의 카메라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시간은 더 많아질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이 있는 이제 두산테스나라는 기업도 당연히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실적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고점이고 단기간 시세가 낮다라고 해서 겁먹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조정받는 자리부터 그리고 거기서 거래량이 터졌던 어떤 시가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고 한다면 또 다시 이전 파동보다 더 큰 파동을 보이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위치가 낮은 기업들을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거기 안에 좋은 타이밍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에다가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QR코드 방법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채널 추가해도 지금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좀 액티브하게 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친구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와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하시면 좋을 같고요. 채널에 장점 브리핑 자료들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대한 내용도 알고 대응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라든지 그리고 국제 유가 환율 동향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같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브리핑 자료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례 기업들 보면서 매집봉과 시가가 왜 중요한지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라는 기업이고요.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던 이 1월 중순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고요. 매집봉 조건에 정확히 해당되는 기준이죠. 거래량 실렸고요. 그리고 캔들의 몸통이 작고요. 바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변동성은 있었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사실 이제 서현은 이제 서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서현 메탈이 굉장히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사도 같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아졌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의 실적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역성장하지 않았죠. 근데 20년과 21년에 대한 실적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꽤나, 그렇죠? 거의 50% 가까운 외형 성장을 했는데요. 22년에는 그것보다 더 큰 폭의 두 배 넘는 또 실적 성장을 한 거죠.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사실 처음 시점만 저렇게 박스로 채놨지만 이런 자리들, 그렇죠? 거래량이 실리는 이런 자리들 보시게 된다면 이런 자리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힌트가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계단식으로 이런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그 시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 주가 보시면 3월 10일 정도가 고점을 찍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당시는 지수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 지수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는 튼튼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기업들은 상장회사 2,300여 개 회사 중에 몇 되지 않습니다. 한 150여 개 정도 회사 되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만이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만이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꼭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이 매집봉과 시가라는 걸 통해서 실적이 성장하는지까지 체크해보시면서 그런 자리들을 잡아가시고 복귀를 해나가신다고 한다면 좋은 타점에서 좋은 수익률,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노력들을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강의를 통해서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오늘 한번 시세가 좀 분출되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모베이스 전자라는 기업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20년부터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축소가 되면서 외형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매출 성장도 가히 폭발적이고요. 영업이익 성장도 폭발적입니다. 22년 실적이 21년 실적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최근에 감사 보고서 뭐 지연이라는 뭐 노이즈가 생기면서 주가가 눌림을 받았지만 결국 이런 자리들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지금 1,900원까지 올랐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타이밍 잡는다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조금씩 실립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되게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한번 찍어보신다고 한다면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이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해당 매집봉 밑으로 그 시가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주가는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계속적으로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방으로 내려가는 힘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안에서는. 그래서 실적이 좋고 좋은 기술적 자리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시간에 투자한다고 했을 땐 좋은
부분들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포트로 구성해 놓으시고 시세가 나는 기업들이 있으면 수익 내서 팔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서 넣고 이런 구조들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만이 계좌를 계속적으로 증식시켜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S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보다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이제 K배터리도 잘 갔고 아직 안 간 건 K충전기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LS그룹이 이 충전소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전선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였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때 보시면 조금씩 늘어났던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 주가 안 내려왔고요. 한 가지 더 힌트 드려볼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 그렇죠? 중심값은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가격대를 지지받으면서 불과 7거래 이내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지금도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그 힌트는 실적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년에 실적은 4,785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2년에도 실적 성장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선 쪽, 전력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요. 새로운 신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이 장대양봉이 나왔던 거래량이 실렸던 이때 시가 밑으로 안 내려왔고요. 바로 이 시가 자리가 또 중요한 힌트 자리였습니다. 이 시가 자리 다음 날 바로 또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장대양봉의 중심값을 지키면서 또 1플러스의 급등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기업입니다. 그렇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많이 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2차전지 섹터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전 인프라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전기차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완성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작다라는 거는 반대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10%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거기 나머지 90%에서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32년까지 빠르게 내연기관은 줄이고 전기차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합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성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강력한 시세를 냈던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한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이러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간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의 드렸던 거 좀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보자면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높아져야 되고요. 캔들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망치형 캔들은 매우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시가 자리에 오면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손절선은 짧게 잡고 들어간다고 했을 땐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0% 이상 터진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거나 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나올수록 신뢰도가 높고요. 캔들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양봉보다는 이런 역망치형 캔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 그곳에서 수익의 기회가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분명 있습니다.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300여 개 회사 중에 15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채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큽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부담 온 자리에 있는 기업도 접근하시는 전략들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채널 추가에 많이 해놓으시면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4번째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